여덟이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영구적으로 사용 수익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물권이 생기냐면 소유권은 소유권인데 처분만 할수 있는 물권이 새롭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용 수익을 안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단독 행위로 한 거니까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사용 수익 안 하겠다라고 각서를 써봤자 그 각서는 뭐죠? 여전히 무효인 거고. 형에게 그 사람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고 사용 수익 처분 다할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약이나 단독 행위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용 수익을 안 하겠다. 이게 유효하다면 사용 수익 못하는 새로운 물권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사용 수익 안 하겠다고 한 것은 무효니까 안 하겠다고 했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저당권입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저당권이 나오죠. 그 잠깐 보면은 의미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이 저당권이고요. 저당권의 특질, 약정담보물권이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다. 4번 공시방법 요건을 한다는 말은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다음 우측에 담보물권의 공통성, 제한물권이고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물상대위성인데 좀 이따 볼 거예요. 물상대위성은. 그다음에 저당권의 성립인데 설정 계약과 등기람으로 성립이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 만약에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그 사람은 우리가 뭐죠? 물상 보증인이라고 한다 정도고. 그 다음에 설정 등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공시법에서 나올 내용이고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설명드릴 것은 이해가지고 동그라미 땡이 1번과 2번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별거 아닌데 참 시험이 잘 나오는데. 자, 저당권이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말소가 뭐죠? 불법하다는 얘기니까 저당권은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고 따라서 여전히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뭐할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불법 말소가 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때는 소멸이 된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죠. 그렇죠?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소멸되니까 이때는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뭐 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 한번 읽어보시고 5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오는데 원본 당연히 미치고 이자 미치는데 이자가 미치려면 뭐죠? 등기가 필요하고요. 제한 없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위약금 그다음에 저당권의 실행비용인데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5번 지연배상금에서 우측에 매뉴에 한 가지만 1년분이죠.
다시 말하면 지연배상금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지만 몇 년분까지만요? 1년분까지만 담보된다. 그 다음에 2 나와 있는 내용은 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6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가지고 원칙 예외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종물에도 미치고요. 부합이 안 되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합됐다면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도 고려하지 않고요. 또 부합됐다면 경매 과정에서 담보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부합됐으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죠. 하단에 목적물의 과실, 원칙적으로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다만 넘겨보시면 압류를 하면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수취할 수 없고요.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압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지상건물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가 필요한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땅이 갑의 것이고요. 나대진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자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해서 을이 경락을 받았을 때 갑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으니까요. 따라서 이 건물은 뭐가 돼야 됩니까? 철거가 돼야 되는 거죠. 꼭 그래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싹 경매에 넣을 수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괄 경매 청구권 또는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고요. 일괄 경매에서 토지에서 대금이 나오고 건물에서 대금이 나오면 어차피 이 사람은 토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 토지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토지만 경매할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일괄 경매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여야 한다. 누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저당권 설정자가.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병이 신축한 건물이라도 갑에게 소유권이 양도가 됐다면 그때는 일괄 경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누가 건물을 신축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3 해가지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 건물에서 1에서 일괄 경매권에 뭐죠? 의의가 나오고 2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3번은 의미가 없고 4번 읽어보면 저당권 설정자 아닌 제3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 당시에 저당권 설정자가 대지와 지상권을 함께 소유하고 있으면 일괄 경매할 수 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누가 건물을 축조했든지 간에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뭐죠?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은 가입표입니다. 물론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4번 물상 대입사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런 문제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 건물이 멸실훼손됐어요. 또는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저당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다행히 이때 돈이 나옵니다. 제3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수용당했다면 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가치 변형물이 생기죠. 만약 이러한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을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했다면 요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를 미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 대위라고 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이러한 물상 대위가 인정되는 권리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전세권자에게도 물상 대위가 인정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권자에게는 물상 대위권 인정되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물상 대위가 인정되려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요 두 가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처하는 경우에도 뭐가 인정될 수 있죠? 물상 대위가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저당권이요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 저당권도 뭐할 위험에 처해요?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전세금이 생기겠죠. 가치 변형물이 생기겠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이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뭐할 수 있어요? 압류할 수 있고요. 압류하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죠? 물상 대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갑이 을에게, 저 병에게 이 건물을 팔아먹고 법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더라도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 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뭐 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요.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뭐가 이루어졌다면요?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물상대위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물상대위성에서 1번 개념이 나오고요. 요거부터 나오네. 그죠?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공탁되든 물상대위권 인정된다. 그다음 하단에 2번은 요거부터 나오죠. 요거 나오죠. 그죠? 전세권이 소멸되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뭐가 인정됩니까?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된다. 요런 말이 나오고 있고 너무 간단하죠. 그죠? 지엽적인 것만 나오는데 개념하고 특히 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 7번 저당권자가 변제받는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일단 경매가 됐을 때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겠죠. 첫 번째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첫째,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그죠?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뭐 말소가 되어 있든 뭐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뭐 우선순위가 몇 순위 그런 것 따지지 않고요.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 두 번째,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항상 설명을 안 드리고 있지만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기준이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또 밑에 저당권이 설정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누구하고 누구를 기준해? 최우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가 주택임대차법에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도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번 개정되기 때문에 그것도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질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다시 할게요.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질 않잖아요. 근데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려면 요거 하나 추가로 기억하시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뭐가 돼야 되냐면 성립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성립해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성립해야 된다는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세 가지 가지고 판단해서 만약에 권리가 소멸이 안 되면 배당을 못 받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가 잘돼 있는데 한 장을 넘겨 보시면 124페이지에 경매 대금의 배당해 가지고 순위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일단 1순위는 실행비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행비용은 누가 가져가는 돈이냐면 법원이 가져가는 돈이니까 지들 받을 돈부터 먼저 빼겠죠. 그 제일 먼저 돈을 가져가요. 그다음에 2번 제3취득자의 지출한 필요 이익비에 대해서 우선상환권이 인정되니까 2순위는 먼저 제3취득자가 받는 거 맞아요. 근데 이런 거 기억할 건 따로 기억할 거 여기서 기억할 건 아니고 그다음에 3순위 해가지고 소액임차보증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조심할 것은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의 소액 임차 보증금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문제 풀 때마다 복잡해지고요. 또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도 이거 우리가 무슨 공인중개사 시험인데 이걸 기억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4순위 해가지고 목적 부동산에 부과가 된 당해세 해가지고 상속세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뭐 세무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1번부터 4번까지가 의미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딸딸딸 외우시니까 정작 알아야 될 내용을 몰라요. 특히 5순위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딸딸딸 외우면 이거 의미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다음 6번 6순위 일반 채권인데 일반 채권은 6순위가 아니라 배당 순위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배당 순위 자체가 안 주어지는 것이 6순위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외우거나 막 이런 행동을 하시면 시험 문제 풀때뭐 하게 돼요? 틀리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절대로 뭐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외우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죠. 소멸 안 되면 뭘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는다. 이것도 중요해, 이런 거. 그러면 배당을 못 받는다는 말은 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소멸이 안 됐으니까
경락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부터 그 돈을 뭐 받게 돼요? 반환받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이 되면 그때 비로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요 말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이고 저당권자도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뭐죠?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인 거예요. 또 우리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가 확정 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뭐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딸딸딸 외워버리고 요 부분에 대한 곱씹음이 없으니까 문제 풀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뭐가 주어집니까?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결정되느냐? 간단해요.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 일자부 임차권자는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뭐가 결정됩니까?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근데 이거를 약간 이걸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시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시냐면 외우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해볼게요. 자, 1순위가요.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순위가 이것도 몇 번 했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게 전부를 해서 그래요. 세 번째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병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첫째 소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고요. 전세권은 소멸하겠죠. 왜냐하면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비교해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얘보다 늦으니까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고요. 셋 다 소멸됐으니까 뭘 받아요? 배당을 받겠죠. 배당 순위는 셋 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해서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뭐죠? 3순위가 된다. 가장 기본적인 사례고요. 아주 심히 잘 내요. 근데 그냥 다 틀려. 아주 그냥 환장해. 이거 웃으시는데 이거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쪽지 시험 보잖아요. 보면은 반 이상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런 거 외우려고 하시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틀리는 거죠. 두 번째,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문제에 나오더라도 읽어볼 필요도 없는 내용인 거죠.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잖아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죠. 자, 배당받는 1순위가 누군가요?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인 거다. 왜냐하면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는다. 이 사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있긴 해요. 근데 예외는 안 할 거예요. 예의까지 하면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고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받아요? 경락인한테 반환받게 된다. 이게 왜 시험에 나오는지 이유까지 말씀드렸었죠. 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세금이 2억이 설정되어 있고 이 건물이 5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요 물건 경락 받으려고 할 때는 5억 다 써도 상관이 없지만 요 물건 경락 받을 때는 5억 다 쓰면 집에서 쫓겨난다. 얘가 소멸되지 않고 남으면 2억 원을 누가 내줘야 돼요? 내가 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얼마 써줘야 돼요? 3억만 써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매를 참여하기 위한 가장 뭐죠?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내는데 이거를 이렇게 막 외워적기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틀리게 되는 거죠. 그죠? 두 가지. 하나만 더 할게요. 주택 임대차 사례는 주택 임대차 보고 할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높아심이에요.
갑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을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병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되니까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겠죠. 지상권 소멸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었으니까.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냐면 갑이 1순위고 병이 2순위다. 을에게는 배당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왜요? 배당순위는 우선변제권이 존재해야지만 뭐가 주어져요? 배당순위가 주어지니까. 이해되시죠? 왜 지상권자에게는 우리 민법이 배당 우선변제권을 인정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지상권이라는 제도가 독일에서 들어온 제도인데 걔네들은 깔세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지상권, 지역권과 같은 용익물권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혹시 높아심에서. 토지입니다. 자, 토지예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토지.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토지 등기에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고 2순위가 을 앞으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전세권 등기 아니라 뭐라고요? 임차권 등기가.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 소멸되고 얘도 소멸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배당순위는 어떻게 돼? 갑이 1순위고 병이 2순위다. 얘한테 배당순위 안 주어져요? 다시 말하면 토지 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하면 대항력만 인정해 줄 뿐 토지 임차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선변제권이 없다라는 말은 뭐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돼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실제로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도 되게 중요한 논점이 돼요. 출제가는 올해는 5월 16일날 중요한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면 나올 문제가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해당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제3취득자 보고 나오죠.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교재만 보지 않고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제3취득자가 누구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3취득자. 이런 사람들 다 누구예요? 제3취득자죠. 얘는 아니네. 예, 그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 우리가 뭐죠? 제3취득자라고 하고 특징은 뭐예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가 될 권리예요? 소멸될 권리들인 거죠. 그래서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있는데 첫째,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이런 경우에 특히 의미가 크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얘보다 늦는 바람에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고 지상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뭐도 없어요? 배당 순위도 주지 않으니까 얘한테 빨리 뭘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죠. 그죠? 갚으면 경매가 되더라도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변제할 수가 있고요. 조심할 건 두 가지인데 첫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자, 지상권자가 보니까 갑에게 돈을 안 갚을 것 같아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못 갚는 거예요.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변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담보대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저당권이 일반 저당권이면 지상권자는 다 갚는 것이 아니라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 이 저당권이 근저당권이면 지상권자는 어디까지만요?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실제 채무의 전액을 갚는 것이 아니라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매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뭐 받을 수 있습니까? 경락받을 수가 있다. 세 번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뭐 받을 수 있냐면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쫓겨날 때 제3취득자는 필요비도 받을 수 있고 유익비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우선해서 상환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10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 1번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된다. 뭐 특별한 건 없고 넘겨보시면 기한의 이익 상실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빠져 있네요. 그 하단에 기한의 이익 상실된다는 말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물권적 효력 해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에서 조심할 것은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뭐만 할 수 있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다. 왜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없죠?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예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그 다음에 2번에서 담보물 뭐가 나오죠? 보충 청구권이 나오죠. 좀 정리를 좀 해보는데 이거를 좀 관계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침해가 있다면 첫째 담보 저당권 설정자의 귀책사유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해졌다면 그때는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자의 귀책사유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담보가 손상 감소 멸실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제가 적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는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담보가 보충이 된다면 못 기다릴 이유 없는 거고요. 담보가 보충이 된다면 무엇도 없는 거죠? 손해도 없는 것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앞대가리 귀책사유가 있어야지만 보충을 청구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있어야지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잘 내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처분 특별한 건 없죠.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고 우측에 저당권의 소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공동저당이 나오죠. 이 공동저당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게 원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또 민법에서 유일한 뭐죠? 계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교재도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편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정리해드리고 연습을 해볼 겁니다.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하고요. 첫째 기억할 것은 동시에 경매에서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시의 경매에서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공동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거고요. 두 번째, 동시배당입니다. 자, 동시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면 원칙,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됩니다.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최근 판례가 있는데 다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 배당을 하고요. 부족액에 대해서 모자른 돈에서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 소유물이 존재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하고요. 부족한 돈이 있으면 누구걸요?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세 번, 이시배당이죠. 이시배당을 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는 전액을 다 배당받습니다. 따라서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침해를 입어요. 그래서 어떤 보호가 되냐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동시배당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공동 저당권자의 권리를 뭐하게 되냐면 대위 행사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 판례는 항상 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의할 점이죠. 다만 대위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때는 대위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이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연습을 해보자고요. 의리갑에게요. 1억 5천을 빌려줬어요.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A부동산, B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죠. 요렇게 하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우리가 뭐죠? 공동저당이라고 하고요. 일단 을의 입장에서는 A와 B를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동시에 배당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A에서 예를 들어서 2억이 나오고 B에서 1억이 나오면 A에서 얼마를 받고 B에서 얼마를 받아야 될지 분담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뭐죠? 결정이 된다. 따라서 2억 대 1억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이 되고요. 비례식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더해서 밑에 깔면 된다. 그래서 2 더하기 1은 3이니까 A에서 3분의 2 얼마 가져가요? 1억을 가져가고 B에서는 3분의 1 얼마 가져갑니까? 5천을 가져가게 된다. 근데 만약에 요 B가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고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A에서 1억 5천을 뭐죠? 다 가져가고요. B에서는 한 푼도 뭐죠?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꿔볼게요. 이러면 또 설명이 좀
마음에 안 드네. 다시 할게. A를 1억이라고 할게. A를 1억. B를 뭐죠? 2억이라고 할게. 그죠? 자, 그러면 B가 병의 소유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은 A에서 뭐죠? 선배당 1억을 받고 얼마가 모자르죠? 5천만 원. 부족액에 대해서는 B에서는 뭐죠? 5천만 원만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A가 지울게요. 20배당을 해가지고 을이 A만 경매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맞아요. 이유는 뭐냐면 20배당을 하면 전액을 다 받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A 부동산에서 1순위가 을이고 2순위가 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 을이 동시배당을 선택하면 A에서 3분의 1 얼마를 가져가요? 5천만 원을 가져가니까 정도 얼마를 받게 돼요?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요? 1억짜리인데 을이 얼마 가져갔어요? 5천을 가져갔으니까. 근데 만약에 20배당을 하게 되면 을은 전액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을이 받아온 돈이 얼마가 돼요? 1억이 되고 정은 받을 돈이 뭐가 돼요? 0원이 된다. 따라서 요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0배당을 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하게 돼요? 대위 행사하게 되잖아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요 5천만 원을 먹고 빻고 마는 것이 아니라 비부동산에 대한 의뢰 권리를 대위에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5천만 원을 어디서 받는 거죠? 비에서 받는 거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최근에 나왔냐면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이 비부동산에요. 1순위가 을이고 2순위가 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은 을의 권리를 대행사한다는 말은 정은 5천만 원에 대해서 1순위로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죠? 정이 5천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무가 받는 거다. 이렇게까지 출제된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가 병의 소유면 그때는 대위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대위 목적물이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의 소유면 뭐 하지 못해요? 대위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판례는 누가 더 우선합니까? 물상 보증인보다 이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근저당. 개념 뭐죠?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근저당권이고요. 넘겨보시면 근저당권의 특질 해가지고 1. 채권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중간에 채권이 소멸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다. 2.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근저당권 성립해가지고 설정계약과 등기를 하면 되는데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은 동그라미 1번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죠.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뭘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까? 근저당권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1. 지연배상금 굳이 1년분에 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1년분도 포함되고요. 1년 초과 상관없고요. 2.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뭐 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뭐냐 하면 이런 문제죠.
자, 제3취득자가 돈을 갚을 때는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어디까지만 갚으면 돼요? 채권 최고액까지. 누군요? 제3취득자는. 그렇지만 채무자는 실제 채무의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지만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측에 4번 피담보 채권에 확정해가지고 1번과 2번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이 뭐죠? 확정된다. 중요한 건 아니고 3번이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는데 유의하실 점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확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과 5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근저당권의 변경 할 수 있다 정도고 6번 근저당권의 이전 해가지고 1.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 확정 전 나와 있는데 이걸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계약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